뉴욕 증시가 밤사이에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정말 강하게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확인한 이후에 안도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죠. 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지만 또 시장의 경기 침체에 너무 주목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넘게 급등 흐름을 보였고 전기차 쪽도 테슬라를 중심으로 일제히 상승 랠리가 이어졌는데 오늘 긍정적이었던 뉴욕 증시 상황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전날까지는 관망세가 좀 두드러진 시장이었는데요. 이날 관망세를 끝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PPI를 확인한 이후 강세를 보였고 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크게 오르는 모습들이었는데요. 다우지수가 1% 넘게 올랐고 나스닥이 2.43% 그리고 S&P 500지수가 1.68% 올랐습니다. S&P 500지수는 5,400포인트를 그리고 나스닥은 17,000포인트를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죠. 이날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로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상치가 0.2% 상승이었는데 이것보다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 2%로 가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시장은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빅스 지수가 20 아래로 정말 오랜만에 내려왔습니다. 18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이런 점도 시장의 조금 안정성, 변동성을 줄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조금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4일과 15일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PPI의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지 지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쨍한 초록색, 그러니까 상승을 의미하는, 강한 상승을 의미하는 쨍한 초록색이 조금 많이 보이죠. 특히 기술주 쪽에서 많은 초록색,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M7도 대체적으로 다 오르는 모습들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대형주 이슈가 좀 있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을 통해서도 살펴봤듯이 구글이 픽셀9을 출시했습니다. AI 기능이 강화된 픽셀9 시리즈를 출시를 했는데요. 8월 22일부터 판매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신제품 출시는 10월, 가을쯤에 공개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8월로 앞당겼죠. 애플이 9월에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보니까 구글이 한 발 앞서서 신제품 공개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도 1.21% 올랐습니다만 애플에 대한 아이폰 충성도가 워낙 높고 또 시장이 아이폰 중심으로 지금 시장 점유율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애플의 주가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1.72%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밤사이에 5.24%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사이버 트럭에 대한 좀 흥행 실패에 대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기도 했었는데 테슬라 그 자체에 대한 혹시 소식은 없었습니다만 전날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가 X에서 대담을 가졌었죠. 이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미 자동차 노조가 지금 파업 노동자 협박 발언을 했다면서 트럼프와 머스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기한 만큼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일라이 릴리도 2% 넘게 올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선호주 리스트에 일라이 릴리를 추가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어서 반도체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밤사이에 엔비디아도 강하게 올라와 줬습니다. 6.53%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AI 또 기술의 중심에서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만큼 특별한 호재 없이 시장이 오르면 강하게 함께 시장 상승을 주도하면서 같이 오르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 4.9% 상승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꽤 큰 낙폭을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바클레이즈가 비중 축소에서 동일 비중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월가의 전체적인 투자 의견을 보자면 강력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158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텔도 5% 이상의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인텔은 역시나 실적 발표 이후 계속해서 주가 하락세를 걷고 있었는데 반등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건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전체적인 투자 의견 보유를 나타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7달러 82센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 그리고 특징주 확인을 더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스타벅스와 치폴레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가 치폴레의 CEO를 차기 CEO로 데리고 왔는데요. 치폴레 CEO가 9월 9일부터 스타벅스 CEO가 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스타벅스는 24.5% 강세를 보였지만 치폴레 7.5%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치폴레 CEO가 치폴레에 취임한 이후 치폴레 주가 700% 넘게 올랐었거든요. 과연 이렇게 차기 CEO로 데려오면서 스타벅스의 실적 부진 그리고 주가 부진이 반등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디포 이날 실적을 발표했었죠. 주가 1.23% 올랐습니다. 다만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조금 더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기존의 1% 하락을 전망했다면 3에서 4% 하락 전망으로 조금 더 하향 조정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이유는 이런 소비 부진을 바탕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그렇다면 홈디포의 매출도 함께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에너지 섹터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날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주 함께 내렸죠. 이날 국제유가가 내린 이유는 전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OPEC이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또 4분기에는 공급이 과잉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울프 리서치는 유가의 저항선으로 84달러를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84달러 선이 돌파되면 90달러 중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80달러 선도 쉽게 넘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날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세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연준이 가속화할 것이다, 금리 인하에 빠르게 나설 것이다 라는 시장 예상을 강화하면서 국채 가격은 오르지만 국채 금리는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죠. 2년물 국채 금리도 4%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값 체크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부터 보시죠.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78달러 선으로 내려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값은 0.15% 소폭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CPI 그리고 소매 판매 등 주요 경제 지표를 확인한 이후 또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뉴욕 증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 센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정말 오래간만에 또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화요일장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인플레이션 지표들과 고용 지표에 소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까지 중요한 주간인데요. 첫 스타트였던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개장 전 7월 생산자 물가 지수와 주택 인테리어 업체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생산자 물가 지수 즉 PPI는 전월보다 0.1% 또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2.2% 상승했습니다. 이는 월가 전망치 전월과 비교해 0.2% 또 지난해 같은 달 기준 2.3%보다 조금씩 더 올라온 것으로 시장은 인플레이션 완화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을 키우진 않는 수준의 결과였습니다. 이 지표 나온 이후 뉴욕 선물지수, 특히 나스닥 선물지수가 1% 가깝게 오르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낙폭을 키우며 시장에 우호적으로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홈디포는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에도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며 우려를 키웠는데요. 특히 하반기 소비 수요 악화가 염려된다는 발언으로 장 초반에는 엎치락뒤치락했으나 결국 지수 상승세에 힘입어 주가도 올랐습니다.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지난 5월 실적 발표 이후 30% 넘는 주가 하락을 보였던 대리, AI 부문의 수요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에 강세를 보였고, 세계 최대 사이버 보안 기업인 팔로알토는 수요 증가가 포착된다는 분석과 또 오는 19일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에 목표 주가 상향 분석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블랙 먼데이를 겪었던 이후 지금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들 간혹 가다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짝 불안한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대로 순항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들 요새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또 신중론과 또 낙관론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느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네, 다행히 긍정론이 소폭 커지고는 있지만 신중론을 간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먼저 노무라 증권은 지난주 매도세에서 시장이 빠르게 반등 중이라며 주식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줄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은행인 파이퍼샌들러도 S&P 500 지수가 다시 랠리를 재개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지수도 올 하반기 5,800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결국 랠리가 살아나며 중소형주들이 순환장세가 이어져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다 적극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변수는 오는 23일과 24일 예정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과 또 28일 나올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라고 꼽았는데요. 파월 의장이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해주고 또 최근 그랬듯 엔비디아가 호실적의 긍정적인 가이던스로 주가가 살아난다면 다시 시장은 랠리를 이어갈 것이고 이어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는 뉴욕 증시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시장 반응을 확신하기에는 장애물이 남아있다고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간밤에 공개된 홈디포 말고도 15일 공개되는 월마트 실적과 또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반에 나올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또 다음 날인 15일 예정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변수들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런 신중론 입장에서도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첫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장은 지금 100%를 반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베이비 스텝이냐, 0.25%포인트 인하냐, 0.5%포인트 인하냐, 그리고 9월 이후에는 기준금리 계속해서 인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더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CPI에 대한 월가의 전망은 어떤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됩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CPI 결과가 전월과 비교해 0.2% 또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월 수치가 0.1% 감소였다는 점에서 상승 전환이 예상되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지난 6월 수치의 경우 갑작스러운 항공료 폭락 등 일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만큼 이번 결과가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해도 크게 우려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근원 CPI의 경우는 전월비로는 0.2%가 또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2%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CPI는 인플레이션 완화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즉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 데이터 중 하나였는데요. 그러나 일부 월가 전문가들은 지난 블랙 먼데이를 촉발했던 요소 중 하나가 고용지표 부진인 만큼 이번에는 CPI 결과보다는 고용지표 결과에 연준은 보다 주목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9월 가능성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언급을 했고 또 시장도 확신을 갖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장은 향후 금리 인하 폭과 경기 연착륙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지표들에 더욱 주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